스리랑카에서는 인간과 코끼리의 오랜 갈등 끝에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놓이게 됐어. 그래서 부모를 잃은 새끼 코끼리들을 위해 코끼리 고아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코끼리들이 싸는 어마어마한 똥의 양이 문제가 됐어. 사람들은 코끼리 똥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종이를 만들기로 했지. 그런데 냄새나는 코끼리 똥으로 어떻게 종이를 만들었을까? 먼저 코끼리 똥을 자세히 살펴보자. 코끼리는 거의 하루 종일 먹고 싸는 데 시간을 보내. 하루 20시간 가까이 나뭇잎, 풀 등을 먹는데 많게는 무려 300kg까지 먹는데, 그렇게 먹는 만큼 똥을 싸는 횟수와 양도 어마어마해. 먹는 양의 40%는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배설하는데, 하루에 16번 정도에 걸쳐 약 100kg이나 되는 똥을 싼대. 그런데 이 똥이 종이로 변한다고 하니 대체 똥 속에 뭐가 있는 걸까? 더럽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코끼리 똥에는 많은 영양분이 남아있어. 그래서 사자, 원숭이 등 다른 동물들은 코끼리 똥 속에 남아있는 소화되지 않은 나무 열매의 씨 등을 찾아 먹기도 한대. 특히 잘 봐. 잘게 쪼개져 있는 건초 같은 섬유질이 눈에 띌 정도로 많지? 바로 이 섬유질이 종이의 원료가 되는 거야. 그럼 섬유질이 함유된 코끼리 똥이 어떻게 종이로 변신하는지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보자. 자, 먼저 해야 할 일은 코끼리 똥을 모아야겠지? 으아, 성공적인 실험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해. 그리고 집과 풀잎이 그대로 섞여 있어서 네 똥보단 냄새가 덜 난다고. 먼저 코끼리 똥을 잘 말린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면 이렇게 지푸라기만 남아. 이걸 푹 끓여서 세균을 없애지. 완전히 삶아진 코끼리 똥은 불쾌한 냄새는 모두 사라지고 섬유질만 그대로 남게 되는데, 오히려 풀냄새와 같은 좋은 향이 나기도 해. 푹 끓인 후 색소를 사용해 색을 낸 뒤 촘촘한 체에 걸러 물기를 뺀 다음에 햇빛과 바람에 잘 말리면 짜잔! 드디어 코끼리 똥 종이가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종이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표백제 등의 화학물질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데, 그만큼 코끼리 똥 종이는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안전한 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를 활용해 책과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어.